도민의 안전을 위해 거침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화재 현장에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인명구조 현장에서 1초라도 지체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구급 현장에서도 자신을 버린 지 오로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992년 출범한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내 전역의 소방서를 비롯해 119 안전센터와 구조대, 119 지역대, 그리고 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화재 현장에서의 진압 활동은 물론이고 건물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구급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생활안전과 신고 접수 상황 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펌프차, 고가 사다리차, 화학차 등 각종 첨단 특수 장비와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춘 정예 전문 소방대원들이 각종 화재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2002년 동해안 산불을 비롯한 대형 산불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시읍면 지역의 자발적 지원자로 구성된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은 본인이 사는 지역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일념으로 지역 재난 안전의 선봉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각종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과 안전수칙,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화재 예방 점검과 안전 교육을 실시해 한 발 빠른 예방 소방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위험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이나 일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건물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동조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예지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0년 개교한 강원소방학교에서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는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전국 최대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에 맞춰 강원 소방에서는 선수촌이나 경기장 주변을 찾아가 세계 각국의 관광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안전지킴이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통사고나 산악사고, 순환사고, 붕괴사고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와 동시에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119 구급대를 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특수부대 출신 구조대원으로 구성된 119 구조대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현장에도 거침없이 뛰어들 수 있는 베테랑 소방관들입니다. 그리고 설악산 등 도내 주요 명산엔
인명구조와 동시에 산불 진압이 가능한 최신 소방 헬기를 배치하여 긴급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소양호에는 순환사고를 전담하는 순환구조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배치된 의사를 통한 응급의료지도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고 이송 중에는 도내 주요 병원 응급실과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응급 환자 소생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유케어 시스템을 운영해 소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병력과 관련 정보를 미리 등록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유안심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도민들의 생활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구조, 구급 서비스 외에도 도민들을 위한 각종 생활 안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동물 구조, 급수 지원과 배수 활동, 낙석과 붕괴 사고에 대한 안전 조치, 실종자 이동 전화 위치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종합 상황실은 언제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재, 구조, 구급, 생활 안전사고 때문인데요. 이런 각종 재난 상황 시 종합 상황실이 바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종합 상황실은 119 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 출동과 지휘 통제, 관계기관 지원 요청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재난 상황을 발빠르게 관리하고 있고 의사와 구급상황관리사로 구성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의료상담, 의료지도, 약국과 병의원 안내 등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가스, 환경, 청소년, 노인 학대 등의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해당 처리기관에 이어주는 119 신고 확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소방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멈추지 않고 도민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 소방본부. 2,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그리고 1만여 민간의용 소방대원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청정 강원, 안전 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